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죠. CES 2021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이 혁신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은 겁니까? 네, CES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매년 행사 개최를 앞두고 참가 업체들이 출품한 제품 가운데 혁신 제품과 기술을 꼽아서 CES 혁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기업들이 이 혁신상을 휩쓸으면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21개, 모바일에서 11개, 그리고 생활가전과 반도체에서 각각 7개와 4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총 4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되는 최고 혁신상도 4개나 받았는데요. 2020년형 TV 신제품부터 게이밍 모니터, 패밀리 허브 냉장고 등이 수상 목록에 올랐고요. 생활가전에 도입한 비스포크 개념을 처음으로 모바일에 적용한 갤럭시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LG전자 역시 총 2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특히 LG OLED TV는 10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면서 이 제품이 출시된 2013년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신개념 식물 생활 가전인 LG 티운 역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삼성과 LG 외에도 두산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인 트라이젠과 폐플라스틱 수소화 기술, 카메라 로봇 등으로 혁신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고요.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분야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와 내장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챙겼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CES 혁신상을 휩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코로나 확산 여파로 CES가 2년 만에 다시 현장 개최를 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존재감이 더 큰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간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CES에서 기존처럼 메인홀에 대형 부스를 마련해 혁신 기술로 만든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고요. 특히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 부장은 CES 개막을 알리는 기조연설에 참가해 공존의 시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삼성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